이제 시장에 이제 다른 견해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조회수도 많이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대신에 계셨던 김영익 교수님 네. 같은 분인데 그런 분들은 내년도에 뭐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저 문영우 의원께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일드 커브 역전되는 문제요. 네네. 그런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중에 역전됐던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경기가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스탑 네. 할때 역전된 경우가 맞습니다. 많았고 그 예. 다음에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인하했고 그 네네. 다음에 리세션이 왔고 뭐 맞습니다. 이런 스텝들인데 네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그린스펀 코난도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린스펀의 네네. 수수께끼 그런 얘기 할 때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린스펀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10년 물금리 안 올라왔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수수께끼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조금은 더저 약간 저그 우리 저문 연구위원님보다 조금 문 약간 비관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한 번밖에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립금리가 2.5%, 지금 시장은 다 생각하는 게 중립금리 2.5% 생각하는데, 이번에 50BP 올린다고 해도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은 거죠.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그걸 다 반영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금리도 뭐 제가 보기엔 최소한 2.5를 간다고 하면, 한 1.5는 기준금리가 넘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올리고, 한번더 올리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주식시장의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하반기에 가서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연준이 금리를 네. 올렸던 사례가 94년, 98년, 2004년, 네. 2015년 이렇게 네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죠.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연준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그때 당시 사실 미국 증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반등으로 전환하면서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는 패턴을 밟았었는데 저도 올해 연초에 시작을 할 때는 올해 가장 위험한 변수로 연준의 처음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투자자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연준이 먼저 금리 올리겠다고 그 포까지 얘기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3월달 시장 올라서 끝나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과거 패턴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길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시장이 받아들이는 금리가 더 올라갈 눈도 더 기다리고 있는 행보이긴 하는데 과거 패턴과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 현황을 높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반영해서 더 증시가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틀린 얘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사실 이 분석하는 거를 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증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익 교수님은 내년에 이제 좀 비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기 순환을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과거 글로벌 위기 그러니까 1987년도 2차 오일 쇼크, 1990년도 저축대부 조합 사태,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네 개의 사례를 선정을 해서 그때의 경기 순환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경기 순환, 뭐 경기 후퇴 불황 회복 호황이라는 이네개 국면이 평균적으로 9년 5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호황이 들어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이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지난해 3월달 경기 호황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경기 호황에 있는 거죠. 이 과거의 5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이제 갓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시장이 걱정하는 경기 침체가 갑자기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의 어떤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상, 투자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 잘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정말 좋은 경기는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특히 그 시발점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탈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시작돼서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경제 정상화를 발생시켰던 요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면서 내년도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분석하는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금리 인상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사실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신데 이자율보다 성장주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네 번의 사례에서 성장주는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22.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정향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도래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기 때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시점이 사실은 역발상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가감하게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근데 사실은 시장은 늘 저 낙관론자들이 이겨요. 네. 왜냐하면 네. 길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자율하고 성장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이자율을 이야기할 때 그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인가요? 아니면 실질 이자율인가요? 실질 이자율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아니, 어느 쪽을? 그러니까 지금 실질 이자율은 한참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는 주가 올라가더라. 네네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인가요? 우리가 보는 명목 이자율인가요? 아니면 실질 이자율인가요? 저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명목을 보고 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실질 이자율까지 감안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1차, 2차 오일쇼크 때, 그때도 지금처럼 물가가 문제였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때 물가 통제에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유지했지만 강한 긴축을 못했거든요. 경기 후퇴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그나마 물가 통제가 가능했던 게 2차 오일쇼크 때였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이 양액값으로 전환하면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었던 그때가 거거든요. 그때가 폴 볼커가 나왔을 때입니까? 네네네네. 네. 폴 볼커가 나왔을 때는 뭐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물가도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좀 통제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지는 못할 거로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물가는 다시 본인의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한 수치로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 실질 이자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나 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둘 다 모두 상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사실 과거의 어떤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올랐다는 거를 네. 이제 실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봐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물가가 이제 지금 그런 견해들이 많잖아요. 3월 달이나 4월 달에 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물가가 이제 그때는 고점일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베이스 이펙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물가가 떨어지는데 네네. 예를 들면 8.5% 하는 물가가 떨어져서 한 6% 한다. 네네. 그럼 그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네. 지금으로서는 내려가는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네. 하락 쪽으로 좀 기운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좀 한올을 유가가 이미 130불 갔다가 100불 정도 와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은 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한올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단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4배를 네. 보겠죠. 네. 그래서 그 4배이 코로나19 이전의 4배 수준까지 내려가냐 아니면 못 가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의 중간 정도에서 계속 머문다고 하면 시장은 이제 점점 여전히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물가에서는 사실 성장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단계로 가게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좀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4월 달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징후들을 미국의 3월 근원 CPI 그리고 이제 4월 달 발표된 3월 근원 PC만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볼 때는 중국의 PPI 물가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 이게 중국의 PPI가 사실은 이제 감소세로 전환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뉴욕 연은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지수를 발표를 하죠, 올해부터. 근데 그 지표를 보면 올해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별로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과 중국 모두 올해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좀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트리거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5월달, 6월달 빅스텝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좀 시발점이 되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데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많죠. 예. 한 6월까지 금리 올리고 나면 네.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뭐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시기에 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네.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어려운 얘기는 안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올해 연초부터 드리고 있는 얘기는 올해는 좀 투자를 농부의 마음으로 좀 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 환경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 FMC를 기점으로 주식 씨앗은 뿌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이 현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사 놓으신다고 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좀 수확을 걸어들이는 기쁨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장 좋지 않을 때, 이때가 사실은 주식 고가를 채워놓는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청자분들도 용기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